과연 도전자들이 도착한 이곳은? 400년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손맛을 고스란히 간직한 석의 박세당 종가. 어서 들어와요. 더운데 오느냐 고생이 많았죠. 네. 이제 종가집 왔으니까 이제 제가 담은 김치로 해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놨거든요. 네. 일단 한번 맛을 보고 이제 어떤가. 네. 올라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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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이 살아있는 종가집의 김치와 제철 재료를 이용한 정갈한 밥상.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버터는 여기다 찾고.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돼. 맛도 있지만 진짜 눈으로 보는 이제 시각적인 맛도 있으니까. 먹방 타임. 근데 맛있는 거 주는데 좀 불안한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조리복을 휘날리며 등장한 오늘의 심사위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미션의 주제도 굉장히 그 유명한 음식으로 미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결 주제,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라. 자, 지금부터 출발! 빨리 뛰어. 버스로. 도전자들은 이곳 전통시장에서 제한시간 30분 안에 요리에 쓰일 모든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열무김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원한 닭요리. 저 떡갈비. 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요리사의 기본 덕목. 안녕하세요. 홍고추 팔아요. 학생이 이뻐서 하나 더 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뭐 샀냐? 비밀인데. 좀 보자 좀. 많이 샀네. 나 별로 안 샀는데. 그래? 시간 얼마나 왔어? 몰라. 지심 경전이 대단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다 사버렸네? 선택한 김치와 어울리는 재료 구하기 완료. 자, 우리 학생들 식재료 준비 다 끝났습니까? 네. 자, 우리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자,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 결선 진출을 향한 최종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 시험 볼 때처럼 떨리네요. 인삼하고 뭐 할 거든 뭐 인자수탕이나 뭐 초계탕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네. 초계탕 왔습니다. 아, 초계탕. 네. 시간 안에 시키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얼음을 엄청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냉면 한다 그랬네. 네네. 냉면 육수는요? 육수는 지금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시중에서 사는 거예요. 도전자들의 순발력과 아이디어로 완성되어가는 요리들. 시간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 김치의 화려한 변신이 공개됩니다. 자, 이제 학생들 음식에 대한 평가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새콤달콤 열무김치와 구수한 된장의 만남. 최세진 도전자의 열무된장 비빔국수. 저 두려워요. 이 국수 통으로 들릴 것 같은데. 뭐 안 듣게 들리죠. 젓가락 딱 찍었을 때, 아, 저거 부탁했는데. 아, 나 망했구나. 이 모든 음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너무 작았고요. 물을 좀 주세요. 메뉴 자체가 평범했고 국수를 모르고 된장 양념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요리를 한 친구고. 자, 김재한 학생 들어오세요. 다음 김재한 도전자의 요리는 오이와 김치소로 채운 만두에 시원한 냉면 육수로 얹은 냉김치 만두국.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육수를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 동치미 마시고 이게 이건 소고기? 그 딱 지적하는 순간 끝났구나. 그냥 파는 거 사왔으니까 그냥 멘붕. 국물 먼저 드시네요, 역시. 어디 건가요? 지금 이 맛은 굉장히 그 시중에서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돌돌 말린 김치 안에 담백한